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. 네,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. 야, 기타추 특집을 했었죠. 기타추. 네. 네. 처음 들어보는 리프만 연주를 하신다는 기타추 그렇습니다. 선생님을 모시고. 아, 그분 되게 기타 잘 치시죠. 그러게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우리 기타추 선생의 그 도봉산 메탈을 위한 가이드 기타 네. 엔터 샌드백이라는 노래를 저희가 한번 네. 가이드를 받아봤는데 네. 단순히 이제 뭐 저희가 제목을 대표적으로 엔터 샌드백이라고 짓긴 했습니다만 뭔가 약간 그 내리 누르는 느낌도 좀 나고요. 지옥 네. 같은 느낌도 좀 있고. 그렇습니다. 뭔가 약간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인생의 느낌도 네, 좀 있고. 네, 그 사춘기의 느낌이 좀 있죠. 네, 사춘기 네. 느낌도 좀 있고.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이제 뭔가 약간 매달리는 느낌, 뭐 그렇죠. 판 깔아주는 느낌. 갑자기 그 미국에 살던 리키라는 친구가 좀 보고 싶어요. 아, 걔는 이제 되게 영한 친구였죠. 네, 그렇죠. 그렇죠. 네. 아 그런 그렇습니다. 네 그런 영한 친구였는데 네 그 문제가 좀 있었어요. 그래, 네. 총 들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아주 꿈 같은 사운드였어요. 자 그래서 엔터 샌드백에 오늘은 베이스 녹음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남은 부분들에 이제 레코딩 세션처럼 저희가 솔로 같은 걸 좀 얹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뭐 베이스 추 선생의 또 우리 베이스 쭉 네. 들어보도록 할게요. 바로 녹음하면 될까요? 네. 이게 지금 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저희가 그 캠퍼로 베이스 녹음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걸 일부러 준비한 거거든요. 그 여러분들 이게 캠퍼가 참 좋은 게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화면에도 잡히고 있지만 지금 뭐라 적혀있죠? 베이스 암팩이라고 잡혀있죠. 네네네. 그 암팩 앰프가 이제 베이스 앰프 중에 굉장히 유명한 앰프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여기 또 암팩 앰프를 또 이렇게 프로파일링 한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들어보시면 제가 베이스를 연결했는데요. 오우, 장난 아니네요. 네, 뭔가 그 댐핑과 질감이 상당히 그 진짜 재현을 잘해준다라는 네. 느낌이 드는 그래서 그런 사운드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베이스 암팩을 지금 1, 2, 3로 받아봤는데 네. 원도 한번 들어보시죠. 이거는 조금 더 좀 스탠다드한 느낌이고 그렇죠. 좀 전께 스쿱이 좀 많이 된 메탈 톤이었고요. 암팩 2. 네. 아, 요것도 되게 메탈 느낌 나네요. 그죠 뭐. 그죠? 네. 그 스쿱된 사운드.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리고 뭐 제가 또 따로 록 베이스라고 또 릭을 하나 받아봤거든요. 옛날 락 소리 나죠. 네. 요거보다는 우리가 확실히 처음에 들었던 것들이 더 메탈 톤에 가깝겠네요. 네. 암팩 6. 암팩? 암팩 3으로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장 스쿱된 그죠. 사운드. 좋습니다. 가장 좀 그 과장된 그런 느낌의 좀 메탈 네. 사운드로 저희가 한번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네. 자, 그럼 바로 처음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. 아, 이게 제가 약간 손을 풀고 있어서. 야, 이거 장르와 시대를 넘나드는군요. 네. 굉장하네요. 뭐 앞에 네. 리프 느낌이 네. 있죠. 네,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. 그, 이것도 제가 약간 네. 그 옛날에 네. 방송국에서 일하면 어떤 기분일까? 되게 뭔가 시대를 아우르는 어떤 그런 그 통찰력이 있는 그런 리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한번 쭉 가볼까요? 네. 죄송해요. 네. 뒤쪽은 따라가야죠, 아무래도. 아, 갑자기 아니야, 그만해. 갑자기 아니죠. 그만해. 아, 리프가 떠올랐는데. 여기 뭔가 이렇게 슬랩을 잡고 하고 싶어. 이런 게 떠올라. 아, 그만해. 여기는 이제 리프니까 따라가. 네, 네 알겠습니다. 자, 리프 따라 앞부분은 충분합니다. 네, 자, 리프 알겠습니다. 따라가 볼게요.
네. 아우, 이 미쳐 날뛰기 때문에 이제 이쯤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. 그냥 네. 뭐 요거를 지금 받아봤으니까. 네. 좀 이따 어차피 모니터하고 여기다가 한번 네. 게인을 한번 입혀서 아이 그러니까 똑같이 치는데 네네네. 사비 부분을 한번 게인을 한번 올려볼게요. 네 좋습니다. 네. 그러면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이제 이펙팅된 사운드는 어떤 느낌이 날지. 네 그러니까 B 채널에다가 디소션으로 한번 가볼게요. 디소션으로 알겠습니다. 가서 뭐 되게 심플하네요, 그죠? 네. 구조가 뭐 지금 드라이브 믹스 볼륨 네. 정도고요. 페이지 없네요. 네, 요렇게. 네. 이거? 그럼 우리 메인 리프를 요걸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. 두 마디 전입니다. 가볼게요. 네. 잘 들어봤습니다. 이거 멋있네요. 이걸 기본으로 해놓을까 봐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톤도 나죠? 그 약간 그 있잖아요. 그 뭐였지? 오야 멋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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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제 잘 붙어. 와 진짜 좋고 지금. 아이 캠프사 베이스 좋아요. 좋네요. 오 좋아 좋아. 와 이 장난 아니다. 와 저는 솔직히 지금 정말 놀란 게 저 솔직히 베이스 앰프는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아니 괜찮다. 이게 확 가는데? 아니 집에서 이거 작업하시는 분들 베이스 이제 뭐 하나씩 갖고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캠퍼 하나 사면 이거 꽂자고 하면 사운드 내기 진짜 좋겠다. 베이스 앰프 소리 이렇게 날 거 생각도 못했어요. 와, 진짜 이거 그냥 그 우리가 동영상에서 보던 네. 그 진짜 앰프 사운드 나는 것 같아요. 대박입니다. 깜짝 놀랐네요. 네. 진짜.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레코딩 세션 역할놀이를 통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솔로를 치는 기타리스트를 부르는 거예요.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기타리스트한테 우리 도봉산 메탈 밴드의 신곡이라고 해서 들려주고 네. 저는 되게 꼬장꼬장하고 좀 싸가지 없는 업력이 좀 오래된 작곡가 그리고 여기 오는 친구는 레코딩 경력이 많지 않은 전문 세션이라기보다 이렇게 가끔씩 메탈 일이 있을 때 가서 이제 녹음하는 약간 좀 어리버리한 성격의 네. 그 어린 친구 기타리스트 네.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네. 어 그래 오늘 녹음한다는 친구야? 안녕하세요. 그래 반가워 얘기 많이 네. 들었어. 네. 그 저기 뭐 가요 세션 같은 거 많이 안 해봤다 그랬지? 사실 뭐 거의 안 해봤습니다. 그래 뭐 오늘 거 어려운 건 없고 내가 이번에 그 새로 그 키우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거 만들어 놓은 건데 자기 오늘 저희 솔로만 쳐주면 돼. 진짜요? 메탈 잘 친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부른 거니까 네. 일단 한번 들어볼까? 이거 아마 처음 들어보는 노래일 거야. 들어보고 네. 어떤지 감상도 좀 얘기해주고 솔로도 네, 한번 짜보고 해. 한번 네, 들어봐. 알겠습니다. 어때? 처음 들어보는 느낌이지? 선생님 뭐 혹시 아니죠? 무슨 얘기하는 거야? 얼마나 참신해. 이거 저희 집에 PD가 있는 거 같아. 무슨 얘기하는 거야? 너 이 친구 이거 안 될 친구인데 이거? 기가 막히지?
자, 도봉산 메탈 밴드의 엔터 샌드백이라는 노래를 내려고 생각 중인데 어때? 네. 괜찮지? 처음 들어보지? 왜 고등학교 때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예. 일단 너무 좋습니다. 그래. 네. 오늘 네. 친구가 여기 솔로 잘 쳐주면 돼. 네네. 그래서 이 뒤쪽에다가 우리가 한번 얹어보자고. 그래. 어떻게 톤을 잡아드리면 될까요? 톤을 그냥 뭐 그냥 전형적인 메탈 톤에다가 약간 그 공간계 좀 촉촉하게 묻혀갖고 네네. 그 최근에 뭔가 약간 그 현대적인 느낌보다는 오히려 그 정통 메탈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 좀 내주면 좋을 것 같아. 네. 그러면 잠시만 템포 좀 잠깐 틀어주시면. 뭘 틀어달라고? 네, 템포를 틀어달라고? 템포를 이 친구야 템포를 내가 이렇게 틀어줘야 맞출 수 있어? 딱 들으면 템포 못 잡아? 120? 네, 이게 맞춰야 되고 그 네가 직접 해야 되는 거야? 네네 그래 죄송합니다. 뭐 네가 뭐 경력이 별로 없으니까 이해할게 내가 네 감사합니다 네, 그거 탭 눌러갖고 이렇게 되겠어? 너 그거 요렇게 해가지고 그 숫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정 못하니? 제가 탭으로 괜찮아? 이거 잘 아직 못 만져가지고 탭으로 문제 없는 거 확실하지? 네네네 그래 알았어 그렇게 가자 그러면은 딜레이는 좀 많이 줄까요? 그래 딱 그 메탈 들어보면 딱 그 알잖아 전형적인 메탈 뭐 이 정도면 되겠다 조금만 더 주자 약간 저기 좀 짧은 거 같아 테일이 그치 이 정도 나와줘야지 네. 뭐 지금 뭐 좀 안 해 그래도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또 잘하고 이러면 또 나중에 또 가요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일을 많이 하는 거야 네. 코러스는 걸까요? 코러스 좀 한번 살짝 들어볼까? 네 잠시만요 오늘 이 친구가 좀 아파서 넌 평소에 너 악기 관리 장비 관리 똑바로 안 하니 너? 아 죄송합니다 그래. 그래. 좋다. 됐나요? 그래. 요런 느낌 좋다. 요렇게 해서 네. 한번 받아 보자. 네. 해 보겠습니다. 자, 앞부분에 솔로를 칠 필요가 없고 네.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딱 트윈 페달 나오는 그 뒷부분부터만 약간 나오면 네. 될 것 같거든. 그 부분에 약간 거의 원 코드 느낌이니까 한번 들어보면서 일단 연습 한번 해 봐. 네. 야, 너 이거 너 이거 어디서 내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너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너? 아 그래요? 되게 달달한 느낌 나잖아 이건 아 그래요? 죄송합니다 너 이거 메탈에다가 이렇게 달달한 거 이거 하면 어떻게 해? 아 그래요? 약간 장미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이 친구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다시! 네 쇠만 나는 걸로 다시 네 죄송합니다 너 볼륨 조절 너? 죄송합니다 너 일 그만하고 싶어 너? 아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하자 야, 이건 사운드가 약간 좀 뭔가 뭐한데? 좀 뭐해? 너 이거 약간 좀 뭐한 거 아니야? 좀? 아, 이거 아니고. 아니야, 이런 거 아니야. 아, 그래요? 너 그 화려하게 좀 이렇게 좀 잘 좀 쪼개 가지고 화려한 거요? 이렇게 좀 해 봐. 좀 얼음 얹어 봐, 좀. 잠시만요. 그 막 매달리는 그런 사운드 있잖아. 그런 거 좀 네. 해 보란 말이야. 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이런 이건 아닌가? 이거는 좀 확실히 아니었어. 약간 이 스타일도 되게 좀 빡센 스타일이긴 한데. 그래. 이거 아니야. 근데 여기. 그래. 다시 한번 해 보자. 아, 그래요? 잠시만요. 아, 이 친구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친구네. 이거 일을 하겠어. 이래 가지고. 제가 약간 좀 시간이 걸려 가지고. 그래. 네, 해 보겠습니다. 너 이런 식으로 할 거야? 죄송합니다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뭔가 떠오른 거 같거든요 네 해보겠습니다 알았어
이것도 약간 느낌이 굉장히 뭐 죄송합니다. 야 요절할 것 같은 느낌 들잖아. 사운드가 요절할 것 같나요? 근데 멋있긴 진짜 멋있다. 정리하면 이거 정리하고 이렇게 가자. 네. 야 굉장히 뭔가 막 어떤 막 오지에 가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느껴지네. 멋있다 야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, 너 은근히 너 괜찮다. 너 센스가 있다. 너 앞으로 나랑 일 좀 많이 하자. 잘하네. 고맙습니다. 야, 이거는 굉장한 사운드였어. 도대체 여기 몇 팀이 모인 거야? 야,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냐? 야, 이거 뭐 적당히 해야지 하다가. 야, 오늘 자 수고하셨습니다. 자 은총이 수고했어요. 자 오늘 진짜 김은총이 뭐랄까 네. 이 미친 어떤 그 업력과 이 똘끼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정말 재밌는 레코딩 세션이었어요. 형님 이거 마지막 차례 정리는 해야 돼. 아니야 괜찮아. 좋아 멋있어. 아니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. 뒤에는 너무 막쳐가지고. 아니 근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. 이거 뭐 여러분 뭐 재미로 보시는 됐습니다. 거니까요. 네. 뭐 자 이렇게 메탈 사운드를 네.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까 이걸로 충분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뭐 이 부분에다가 오늘 약간 좀 집중하셔서 보실 거는 아무래도 이 베이스 앰프 사운드와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일부에서 왔듯이 이 캠퍼로 이 기타 트랙을 만들었을 때 이 나오는 사운드들의 질감을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메탈 쪽은 안 다뤄봤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런 좀 이야기가 있긴 해요. 그러니까 뭐 아직은 그래도 좀 프랙탈이 좀 더 훨씬 더 그쪽이 더 강력하다. 개인 쪽이. 근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향 차이일 것이고 그렇습니다. 역시나 이 캠퍼도 훌륭하다. 네. 네, 지금 오늘 저희도 꽤 깜짝 놀랐어요. 충격적이었어요 오늘. 네네. 그리고 베이스 앰프 소리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김은총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오늘. 그렇네. 오늘 진짜 재밌었습니다. 네. 진짜 역대급 꿀잼의 저는 네. 레코딩 세션이었던 것 같고요. 네. 오늘 은총 씨 뭐 역할놀이에다가 정말 대단한 이런 아이디어와 또 연주까지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오늘은 네. 정말 김은총 데이였습니다. 네. 자, 처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런 노래 만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. 네, 마지막으로 모니터 한번 쭉 네. 해보고 쭉 모니터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거는 도봉산 메탈의 엔터 샌드백이라는 노래입니다. 이제는 정말 엔터 샌드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네. 야 여러분 이거 무슨 노래 사용되셨는지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나이대가 좀 어리신 분들은 다 모를 수도 있어요. 되게 많은 명곡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저희가 이따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에 이거 지금 모니터하는 동안 어떤 곡들이 들어갔는지 그 곡목들을 저희가 여기다가 좀 밑에다 네.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.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야 대단하다 김은총 진짜. 야 진짜 대단하다. 아니 딴 것도 다 웃긴데 나는 그 엔터 샌드맨 리프 치다가 그 꺾었을 때 내가 진짜 너무 빵 따다라라다. 네, 진짜 와 아까 거기서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웃었네. 와 오늘 네. 야 진짜 오늘 재밌었습니다. 네. 자 오늘 뭔가 되게 야
지금 녹음하면서 진짜 정말 역대급 꿀잼이었네요. 네. 네, 오늘 엄청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자, 여러분들 앞으로 나올 도봉산 멘탈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, 오늘 이렇게 캠퍼의 또 새로운 매력을 볼 수 있었던 네. 메탈과 베이스 레코딩 세션을 같이 진행을 해 봤습니다. 오늘 진짜 어마어마한 그 연주력으로 저희를 즐겁게 해준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고요. 저희는 캠퍼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컨셉으로 요 레코딩 세션 또 마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메탈 유저 그리고 베이시스트 분들도 캠퍼를 이렇게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